안녕하세요. 오늘 가게 될 식당입니다. 식당 이름이 시골집. 진짜 오랜만에 혼자 촬영합니다. 여기 식당은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이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메뉴가 많아요. 근데 스피드 백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게 말 그대로 스피드예요. 주문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백반은 11시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식당 오픈은 10시 30분에 하죠? 네. 몇 시에 닫아요, 문을? 9시 라스트 오더. 아, 9시가 라스트 오더. 아주 그렇답니다. 남들은 춥다고 옷을 껴입고 다니는데 전 진짜 땀이 나요. 11시 안 됐는데 먼저 춥시네. 밑반찬들이고요. 조금 나오는데 더 달라면 더 줍니다. 반찬이 되게 맛있어요. 백반을 시켰는데 오늘은 부대찌개라고 하죠? 네, 오늘 메뉴는 안에 라면 있습니다. 이게 광주 아닙니까? 부대찌개가 나왔어? 오, 부대찌개가 나왔어. 혼자 다 먹겠나 이거? 오, 끓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네, 맛있네. 라면도 있어. 한편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저 이 앞에 살아요. 거기 저번에 혹시 오실 때 저번에 너 지난주에 안 오셨어? 지난주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르신들하고 몇 번 왔어요. 저번에 너 지금 손님 혼자 이쪽으로 찍고 가셨어.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이모님들 6분이세요? 오늘 운 좋다. 부대찌개가 나왔구나. 아, 주세요. 예? 소고기. 그거 제일 좋은 게다. 얼어서 묵어. 뭐 한 번. 어머니, 그러면 이거 백반 주문하면요. 네. 부대찌개 말고 또 찌개 뭐가 있어요? 김치찌개 나올 때도 있고. 홍대찌개, 애어박찌개. 요일마다 다른 거예요? 순두부. 요일마다. 순두부. 아, 순두부 나올 때도 있고. 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아, 수요일. 다른 요일에 먹어요. 금요일 에어박. 금요일 에어박. 일요일은 장사 안 하죠? 일요일 돼요? 하는데 백반을 안 해. 백반을 안 봐. 공휴일은 다 백반 안 해. 빨간 날은 백반 다 안 한대요. 평일 점심만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백반 시간이 11시부터요. 11시부터. 그러니까 아니, 빨리 오후 한 2시까지. 오후 1시 전에까지. 떨어지면 그만하고 끝나니까. 아. 선생님 말은 우리 학교는 못해서 끝나고 그래요. 12시 안에 끝나고. 아니야.
뭐 엄청나게 늘었구나. 땀샘 폭발로. 누나가 병원을 가봐야 한다. 누가 어떤 만들고 있어? 다 아는. 좋아. 세상에 없는 분 좋아하고. 이거 깔짝 놀랐는데. 여기 올 때마다 사람들 엄청 많았어. 반찬도 하나씩 클리어했습니다. 비빔밥. 부대찌개도 들어가요. 되게 좋은 거. 저 이거 다 못 먹어요. 양 엄청 많은데. 세 명이 먹어요. 반찬도 왜 조금씩 주는지 이거 와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도 주는데 지금 국들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햄 진짜 좋은 거 있습니다. 이거 외국 햄인데. 설마 했는데 소고기 꼬나부터. 다 먹고 가려고 했는데 소고기였구나. 그럴 것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자주 올게 이제. 그리고 여기는 농성동이죠. 농성동이요. 길 하나 건너면 화정동이에요. 제가 사는 게. 예예.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가세요. 올 수요일 다른 요일로 올게요. 네. 가세요. 와, 백반 하나 먹으러 왔다가 땀 쫙 빼고 와라. 다음에 뵙겠습니다.